추가로 또 더해졌어요. 보이는 건 똑같지만 성능 올리기엔 여러 비법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게임에 들어있는 에셋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 옴니버스에서 기존의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건 사용 시간. 영상 편집을 할 때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을 하거든요. 렌더링에서 성능이 좀 많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까지는 안 올라가는 왜 그런 건지. 16기가 10기가 있었는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컸는데 3080 대비 4080이 너무 가격이 뛰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우려점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럼 일말의 유저들이 DLSS3를 전세대 아키텍처에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아예 없는 겁니까? 나오지 않은 제품이라서 말씀을 하실 수 없겠지만 가격이 200만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조금 더 유저들을 배려하는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옛날에 2060하고 2080하고 3060이 나왔을 때는 소비자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4090은 가격대가 사실 너무 높잖아요. 그죠? 4070이나 4060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쪽 라인업들은 혹시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실제로 리뷰를 하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또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는 거야? 예. 네.